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달 화물연대 파업으로 수소연료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수소 전기차 운전자들이 큰 불편을 겪어야 했죠. 그런데 파업이 끝난 지 한 달이 지났는데 운전자들의 불편과 불만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이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달 전 춘천시 동래면의 한 수소 충전소. 평소 많아도 5대에 그치던 충전 대기줄은 이날 20대가 넘었습니다. 화물연대 파업으로 수소 공급이 줄면서 수소전기차 운전자들이 수소가 남아있는 충전소로 몰린 겁니다. 재고 바닥이라 그래가지고 막았더라고요. 그래서 왔다가 그리고 다시 같은 방향으로 이제 춘천 저 부산 방면 휴게소에 또 들렀는데 거기는 문을 닫았더라고요. 화물연대 파업이 끝난 지 한 달, 다시 해당 수소 충전소를 찾았습니다. 월요일 아침부터 충전 대기 차량만 10여 대가 길게 줄을 섰습니다. 화물연대 파업 때보다 상황은 나아졌지만 충전하려면 여전히 2시간은 기다려야 합니다. 직장인이 이거 한두 시간 기다려가지고 기름 들 수가 있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근데 내가 보기엔 춘천시에서라도 차를 많이 보급을 했으면은 그만한 후속 조치를 해줘야 돼. 수소 충전이 어렵다 보니 야간 근무를 마친 운전자도 대기 행렬에 동참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야간 근무를 했는데 쉬지 못하고 지금 충전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70km 남았어요. 충전 문의와 불만이 빗발치지만 물량을 제때 확보할 수 없는 충전소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습니다. 지금 상황에선 제한 충전을 못하고 있고요. 일단 오시는 대로 선착순으로 완충 기준으로 충전해드리고 있습니다. 화물연대 파업이 끝났는데도 왜 이런 현상이 이어질까? 춘천시는 최근 전국적으로 수소연료 충전소가 늘어나면서 그때그때 필요한 수요량을 맞추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가스공사에서는 충전소가 증가됨에 따라서 가스를 운반하는 튜브 트레일러가 좀 부족하여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당진제철소에서 철강 생산이 줄면서 부생수소 생산량 자체도 감소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도내 수소차 2,400여 대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보급된 춘천 지역에서 충전 지연 문제가 두드러지는 겁니다. 춘천시는 강원도에 뒤늦게 수소전기차 대수를 줄이는 방안을 요청했지만 수소연료와 수소충전소 감당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수소전기차 보급 대수 늘리기에만 급급했다는 비판을 면치 힘들게 됐습니다. MBC 뉴스 이승현입니다.